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이종철 대표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가협 대표 이종철입니다. 지난주에 국정조사 현장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유가족들이 참관을 하면서 현장을 지켜봤었는데 특수본 500명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2, 3일 정도 현장 방문 조사를 봤었는데 저희들은 한 번 보고도 알겠더라고요. 아, 너무 사실이 왜곡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난주부터 12구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고 유가족들은 현장 조사를 참관하였습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부터 용산구청의 통합관리센터 1개 공무원들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의 질문에 모두 하나같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태도에 우리 유가족들은 10월 29일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또다시 느껴야만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을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으며 유가족들에게 한마디의 위로만 있었어도 한마디의 사과만 있었어도 되었는데 이상민 장관의 태도는 유가족을 멸시하거나 등한시한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야 갑자기 개별 유가족에게 개별 면담을 집이나 카페에서 하자고 하였으며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만나자는 요청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음에도 국정조사 현장 조사에서 처음 만난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기간보고 대상기관인 경찰도 문제가 큽니다. 현장 조사 때 근 5년간 2017년도부터 할로윈데이 경비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불성실하고 책임을 계속 회피하려는 경찰의 답변은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보고 대상기관인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놀랄 뿐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국정조사 대상에 국무총리가 있음에도 국무총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왜일까요? 무엇이 무서워인지 자신 있으면 나오셔서 변명이라도 해보십시오. 한덕수 총리님. 중대본의 장이었던 국무총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핵심 기관입니다. 기관 보고 대상 기관임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CCTV를 제어하는 용산통합관리센터의 인력들도 경찰관 1명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왜 참사를 11시 넘어서 상황을 인지하였는지 경찰관 무전기는 통합망으로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음에도 참사가 발생했는지도 몰랐다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영은 경찰청장, 김강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서장 등은 경찰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경찰의 보고체계는 허술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직이라는 것이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데도 국정조사 현장 조사에서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저들을 보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일반 시민도 압사 및 위험을 감지하고 112 신고를 11번이나 하였음에도 전문가인 경찰이 상황을 인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 조직 시스템 자체를 모두 뜯어 고쳐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참사 이후 경찰과 소방의 늦장 대처로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조차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11월 7일 국가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도 나도 아니다식의 꼬리
여러 개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명백백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은 유가족 및 생존자, 부상자로부터의 확실한 증거 자료 수집과 예리한 질문으로 증인들이 몰랐다는 대답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모든 증인들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한 여야 국조특위위원님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거짓이 아님을 모든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족 해외 부대표 이정민입니다. 주어진 국정조사 기간을 정치적 정쟁으로 반 이상 허비하고 남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때 확인된 것처럼 각 기관들은 특조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고 참사 관련 주요 담당자들도 배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엄청 많은 기관들의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몰아서 하는 보고를 통해서 기관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1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세 번의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도 현재의 진행 상태를 보면 과연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유가족들의 현재 상황과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상처를 받게 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하루빨리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 중에서도 증언을 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 유가족들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참사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지 않고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무관심했는지, 또 어떻게 어느 시점에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희생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싶고 또 필히 알아야 합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이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향후 대책 관련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우리 유가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길 바랍니다. 2주간의 국정조사 기간 동안 파행되지 않도록 각 기관들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 보고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하루빨리 청문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야는 증인, 참고인 채택을 조속히 협의하고 성실히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두 분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이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 국회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